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명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완도 마른 미역을 선물을 받았어요. 건조된 미역을 적당한 크기로 모두 잘라서 보관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미역 자르는 소리가 참 리얼하지 않습니까? 편집하면서 미역 부러지는 소리 반복해서 들으니까 은근히 중독성이 있네요. 여러분들 미역으로 요리를 할 수 있는 레시피가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레시피가 떠오를까요? 저 같은 경우는 미역으로 할 수 있는 레시피 첫 번째,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간장과 참기름에 이렇게 볶아가지고 간장 넣고 단순한 미역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소고기, 양지머리 고기인가요? 그런 거 썰어서 달달 볶다가 뭐 미역을, 불린 미역을 넣어서 미역국을 끓인다거나 아니면 또 사골 좀 이렇게 진하게 끓여가지고 미역을 넣어서 또 먹는 방법 등등 또 아니면은 이렇게 개운하게 미역 초무침 오이 같은 거 썰어서 넣어서 먹고요. 새콤달콤하게 바로 이렇게 데쳐가지고 만드는 미역 초무침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역으로도 수제비를 해먹는 분도 있더라고요. 미역으로.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미역 수제비도 참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역 오이냉국도 있죠. 미역 오이냉국. 그렇게 한번 해 먹어본 적 있어요. 가지를 이렇게 쪄가지고 쪽쪽 찢어서 미역도 넣고 깨소금도 넣고 뭐 이렇게 참기름에 조물조물 가지 묻혀가지고 생수 부어서 간장 간으로 해서 뭐 청양고추 조금 쫑쫑 썰어서 넣어서 미역 오이 냉국이죠. 정확히 말하면 미역 오이 가시 냉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해 먹어봤어요. 한번 댓글로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 미역 하면 딱 떠오르는 레시피 좀 이렇게 특이한 거 있으면 댓글로 한번 표현을 해주시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또 이렇게 새로 발굴할 수 있는 레시피도 나오지 않을까? 예, 저의 애명수 채널의 생각입니다. 네, 지금의 장면은요. 잘라놓은 미역을 봉지에다가 이렇게 소분화해가지고 나누어서 담아놓는 장면이겠습니다. 한번 먹을 때 한 봉지씩 꺼내서 먹으면 편안할 것 같아서 소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보관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역에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부분은 흔히들 많이 아시는 내용이고요. 변비에도 좋고 산후조리에도 좋고 시금치나 우유보다 미역이 칼슘 성분이 많이 듬뿍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암 효과에도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서 정보를 찾아보고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카타로티 호코이단 성분 활성화 성분으로 세포를 억제하고 호코이단 성분은 암세포 사멸을 유도시켜 전이되는 것을 차단시키며 세포 증식을 막아준다는 말도 있네요. 자고 일어나면 얼굴도 붓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몸이 좀 이렇게 자주 붓는 분들도 계시고 뭐 건강상 어떤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미역국을 자주 먹으면은 그 붓기도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미역을 우리 자주자주 먹자고요. 미역국도 해먹고 초무침도 해먹고 수제비도 해먹고 미역 수제비도 해먹고 미역 오이냉국도 해먹고 여러분들이 할 줄 아는 레시피를 총동원해가지고 자주자주 해먹자고요. 어때요? 괜찮겠죠? 미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건미역이 모두 정리가 되었습니다. 큰 봉지에 담아서 보관을 하면 괜찮겠지요?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좋은 방법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M영순 채널의 힘이 됩니다.